이번에 만들 건 좀 나쁜 맛을 만들 거예요. 좀 나쁜 맛을 만들 거예요. 또 나쁜 맛. 나쁜 맛. 못된 맛. 전복으로 물회를 만들어 보는데 라면으로 만들어 보려고. 아, 물회를 라면으로? 와. 아우, 좋지. 아우, 여름에. 비빔라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라면으로. 그냥 라면으로. 라면 물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어머, 어머. 뭐야. 뭐야? 한치. 오징어야, 한치야. 오징어. 아. 맵시 달짠. 맵시 달짠. 기대하세요. 맵시 달짠. 물회, 라면. 한동안 저거 안 해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못된 맛. 아, 뭐야? 라면이 들어갈 거고요. 라면은 좋아하시는 라면 쓰시면 돼요. 라면 면 너무 맛있어. 라면 두 개 분량이니까요. 아, 여기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아, 그냥 플라스틱 통 다 있죠, 집에. 그런 거 하나 준비하시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고추장. 집에 있는 거를 최대한 써서. 물려. 다 있죠, 다 있죠. 시초 무조건 넣어야 돼요. 사이다. 역시 사이다는 들어가야 돼. 사이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비장의 킥이 하나 있죠. 별건 아니. 저희 집에 매일 있는 거거든요. 뭐야? 뭐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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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쌈무. 아, 쌈무. 쌈무를 베이스로 할 거예요. 와, 대박. 쌈무랑 얘네 둘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의외로 베이스를 잡아요. 족까지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요? 어머, 아, 이게 돼요? 어머, 베이스. 너무 간단하고 좋다. 아니, 대박인 게 이게 웬만하면 집이 다 있는 재료니까. 맞아, 맞아. 지금. 와. 두 개 기준이에요, 라면. 일단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얼음물 500. 그다음에 식초 6개. 5, 6. 그다음에 고추장. 담뿍 세 숟가락. 물엿을 설탕 써도 돼요. 설탕이 잘 안 녹을까 봐. 찬물이고 해서. 쌈무는 얼마큼 나오나? 한 200ml 나올 거예요. 200ml. 이야, 저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200, 딱 정확히 200ml예요. 아, 저런 것까지 기억해. 쌈무, 물이 200ml. 쌈무 200ml 들어간 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없어요, 이거. 200ml니까 국물을 다 넣을게요. 쌈무에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근데 쌈무에 힘을 빌리면 쌈무가 올려줘요. 마지막으로 물회 치고 사이다. 물회 치고 사이다. 사이다는 절반. 사이다 100ml. 핫단 사이다. 김 빠진 거 안 돼요. 이거 정말 나쁘네요. 나쁜 물회는 맞네. 나쁜 물회. 자, 여기에. 여기에? 뭘 넣느냐. 라면 스프를 그냥 넣습니다. 응? 라면 스프를 그냥 넣습니다. 라면 스프요? 마법의 가루를. 내가 라면 스프 넣을 줄 알았어. 내가 있어, 이거. 근데 아, 너무 나쁜 맛이긴 하겠다, 진짜. 아, 그래서 나쁜 맛이었군. 서울에 몇 군데 유명한 맛집이 베이스가 다시다는 미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라면 스프를 넣고. 육수 만들 땐 다시다 진짜 많이 했어요. 못된 맛이라 그랬죠? 제가 한 개 반으로도 해보고 한 개로도 해봤는데 두 개 다 넣으세요. 두 개 다 넣어야 돼. 2인분이면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와. 끝났는데 그냥 저걸로 저거 하나로 그냥. 야, 이걸로 섞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로 닫았어. 자, 이제 뚜껑 덮고 시키. 그렇지. 어휴, 이렇게 흔들면. 와, 쉽다. 이렇게 앉아도 되니까. 이게 하면 힘들어요, 접기 하면. 이거 완전 노하우인데요?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흔들면 돼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가야지. 냉동실에 가야지. 저 같은 요리니들한테 정말 최고의 레시피예요. 쉬워서. 그렇죠. 비대 이상은 될 거예요.